광고 김신영입니다. 0049번님의 사연입니다. 신디, SNS에서 공감 가는 글을 봤어요. 내가 진짜 어른이 됐다고 느낄 때는 귀찮음과 시간 절약을 위해 돈을 쓸 때이다. 한마디로 아침에 늦게 일어났을 때 지각하지 않으려고 택시 타는 걸 뜻하죠. 하지만 맨날 이랬다가는 통장에 큰 야단이 날 텐데요. 자, 찐 어른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다라는 걸 강조해보며 정화의 방법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화의 방법 김신영입니다. 1초가 흘러가는 일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테일의 스타라이트였습니다. 예, 오프닝. 내가 진짜 어른이 됐다고 느낄 때는 귀찮음과 시간 절약을 위해서 돈을 쓸 때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늦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버스 타고 지하철 타는 그 동선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몇 분까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택시를 부릅니다. 예, 택시를 좀 불러가지고 이제 빨리 가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부르는 택시 없을 때는 그냥 길가에 가서 허송세월, 예, 건너편에 가면 또 그 건너기 전에 택시 또 많이 오고, 예전에 빈차 그렇게 많이 봤었잖아요. 집중해가지고. 예. 또 택시를 부르잖아요. 그럼 또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아예 그 전날부터, 그래, 내일은 택시 타야지. 아, 이거 안 되겠다. 좀 자자. 신영아, 좀 자야 되겠다. 요럴 때는 이제 택시를 타는데, 요게 이제 매일매일 타면은, 아, 이 통장 잔고가, 예,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월급 받고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여유롭게 택시를 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0일 정도 이제 경과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걸어 다닐 수도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좀, 우리는, 우리 일에 책임을 짓는 게 이제 또 바로 어른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정화의 만곡 일요일 최신 인기 가요들로 돌아보는 정화의 만곡 탑20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할 분. 아, 결국 이렇게 됐네요. 예, 우리의 바람대로, 예, 꿈은 이루어진다. 일요일의 새싹이자 희망, 우리 빌리의 문수아 씨가, 아, 고정입니까? 예,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 행주여, 행사를 나가거라. 활활 날아다니거라. 예. 행주를 저 바다에, 예, 기분 바다에 버려요. 예, 마침내. 까지 또 말씀드리며, 우리 빌리의 문수아 씨와 함께 할 테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라면서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최신 트렌드가 머리에 쏙쏙,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최신 인기 차트 정화의 만곡 탑20. 오늘 함께하는 정의 19, 예, 5001번님의 문제를 소개해드립니다. 수아씨, 정의에서 만난 이후부터 쭉 무대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스며들었나 봐요 라고. 스며드는 매력, 빌리의 프리토커죠. 예, 우리 재간둥이 수아 씨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하, 폭주. 예. 드디어 여러분들 탑20이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와우, 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그 시선. 예. 아, 거의 뭐 폭죽을 안 쓰거든요. 어머 어머. 행주 때는 저게 음반 나면 이제 빵빠레 한번. 오. 예. 마음 써서 빵빠레인데. 바로 이제 선폭죽이 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뭐, 수아 씨, 지금 뭐,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대학 축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화보 촬영하고, 또 서바이벌 프로그램. 그쵸, 그쵸. 두세 개 하고. 그쵸, 그쵸. 그쵸? 예. 이거 저 궁금해요. 네. 그, 링마벨이 이제 또 활동이 끝났잖아요. 그쵸, 그쵸. 활동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세계를 하는데, 보통 이제 무대 하나 준비할 때,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립니까? 아, 보통 이제 방송 특성상, 네, 이제 라운드 무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과연 일주일 아니에요, 사실? 그쵸, 일주일? 한 1, 2주 정도 되긴 하는데, 예. 그래도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엄청 많이 노력을 하고, 네, 이제 보컬이나 안무나 이제 무대 연출에 대해서, 네,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뭔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니지만은 되게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수아 씨가 쌍꺼풀이 엄청 짙어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또 A4G에다가 또 공부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시대가 열려야 돼요. 공부. 예. 행 좀 버려. 예, 이제 버릴 때 됐어요. 예, 예. 아니 근데 무대 구상할 때 네네. 저는 사실 그 무대를 구상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를 잡긴 하지만 다 같이 놀 수 있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터지는 그쵸 그쵸 이런 거를 이제 무대 포인트를 좀 잡고 이제 무대를 그쵸. 쓰는데 수아 씨는 어때요? 무대 연출할 때 어떤 걸 포인트 하지? 새로움 아니면은 익숙하지만 터지는? 아 저는 근데 이번 서바이벌에서는 네.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매 라운드마다 네. 어쨌든 보컬을 보여주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장르가 조금 다양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컨셉으로 이제 뭔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네. 많이 한 것 같아요. 서바이벌에 일단은 난 사람 또 말씀드리고 수아 씨 이제 또 차트 순위 또 어떻게 매겨주는지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정호의 희망곡 탑 20는요 양대건이 있는 음원 차트와 음반 판매량 차트를 합친 점수 50%와 MBC 라디오 온에어 차트 순위 점수 50%를 더해줘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수아 씨 추천곡 한번 더 들어봐야죠. 아, 저는 이제 빌리의 Brave A Song for Matilda라는 곡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조금 되게 몽환 쪽이고 뭔가 지금 날씨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좋아요. 그럼 노래가 길거든요. 네. 네. Brave A Song for Matilda. 오케이 그 노래 듣고 올게요. 역사전 통화를 자랑하는 정의 망곡 탑20 본격적으로 달려볼게요. 수아씨 20위 출발할까요? 네 20위 사파이어의 보고 싶었어. 엄지윤씨가 얼마 전 본명가왕에 출연해서 또 네. 한번 가창력을 뽐냈습니다. 그렇죠. 상견례 프리패스상이라는 이름으로 출연을 한 건데 다들 지윤씨의 노래를 듣고 아이돌 그룹 메인보컬이나 솔로 가수로 추측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정체를 공개하고 판정단 전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특히 유영석씨는 어떻게 가수가 아닌데 저렇게 노래를 잘하냐 며 감탄을 했다고 하고 그렇죠. 신봉선 씨도 한방 있는 후배라고 하면서 잘 되어 너무 기쁘다고 엄청난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엄지윤 씨도 그렇고 이제 코미디를 하시는 분들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무트로 안 올라왔던 후배들이 노래 잘하는 후배들 정말 많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이제 양배차. 예, 코비 있고 네네네, 있죠. 네네네, 알아요. 거기 이제 양배차가 그 이선희 씨의 인연 이 노래 굉장히 잘합니다. 어머. 예. 그리고 이제 또 엄지윤 씨랑 이제 또 같이 나왔던 우리 전영미 선배 같은 아파트 살아요. 어머.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신영아 다비모 의상 좀 있니?라고 하면서 예 제가 줬어요. 예. 아, 지금. 전날 아파트 주차장에 만나서 우와. 두 시간 토크하고 우와. 예. 그대로 예, 아주 디테일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똑같은 예 같은 아파트 예 또 예, 자핑도 같은 아파트 살아요. 아~ 거의 처음에 여기 헐리우드예요 우리 아파트. 그러게요. 조세호 씨 있고요. 예 뭐 많아요. 휘인 많은... 씨도 있고 예 다 같이 살긴 하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못 만난다. 예, 만나지 못한다. 한번 좀 저 조촐하게 한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19위는요 바로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요즘 뭐 10대들의 워너비죠. 그렇죠. 아이브 아. 같은 소속사 선배이자 이제 삼촌 KUL 씨도 우리 또 아이브를 엄청 아끼더라고요. 네. 한 방송에서 아이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네. 우리 소속사 스타쉽의 현재이자 미래다. 와, 이야. Yeah. 이게 사실 아이브가 이제 또 데뷔하기 전에 이제 회사 사람들이 많이 초조해했대요. 근데 이제 걸그룹이 이제 한 팀이 나오려면 네. 그 회사 식구들이 모든 그 집중력을 그 걸그룹한테 쏟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빌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예, 빌리도 저기 미스탁 선배, 우리 미스틱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좀 주목하고 있단 그쵸, 말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예, 주목을. 잘 돼야 된다, 우리 빌리 잘 돼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 미스틱의 또 다른 가수죠. 예, 김영철 씨도 엄청나게 또 도움 주시지 않았나요? 너무 도움을 주셨죠. 저희 진짜 데뷔하기 전부터 엄청 조언을 주시고 네. 그 강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김영철 선배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 카메라 찾는 법도 알려주시고 예? 그 잠깐만요. 제가 따르릉 할 때 예. 정말 진심으로 음악방송에 오셔가지고 밑에 이렇게 지나가는 카메라 못 보셔가지고. 아 근데 저희는 한 번도 그 음악 방송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네. 그
진짜 그 빨간 불빛을 그 들어보기만 했지 그 찾는 법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선배님께서 바로 1번, 2번 여기 지미집 이렇게 딱 하는 순간 근데 진짜 그게 음악방송에서 딱 하는데 도움이 돼요. 네, 그게 딱 들리는 거예요. 선배님 목소리가. 네. 그래서 아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또 마침 내일 정화의 희망곡에 김영철 씨가 나옵니다. 아 진짜요? 네. 여러분들. 자 일단 이어폰을 끼고 계신 여러분들 한쪽만 끼셔도 됩니다. 예, 내일은 한쪽만 끼셔도 되고.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음성 편지 한번 남겨주세요. 빌리에게 김영철이랑 저희 빌리에게 김영철 선배님이랑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 같고 뭔가 이 조언을 듣지 않았으면은 저희 빌리가 어떻게 데뷔를 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큰 도움이 됐고 네. 지금까지도 선배님이 말씀해주신 이제 네. 조언들 네. 책 많이 읽어라 아, 맞아요. 영어 공부 맞아요. 열심히 해라 예. 이제 빨간 불빛 잘 찾아라 이런 걸 이제 말을 해주시는 게 아직까지도 저희끼리도 많이 얘기를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선배님의 조언을 아주 깊이 새겨 들으면서 더 성장하는 빌리 될 테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말을 너무 예쁘게 하잖아요. 예. 예, 제가 늘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 지민집이 왜 움직이겠냐. 찍으려고 움직인다. 그쵸 그쵸 끼잉 예, 하면 그걸 쳐다봐라 그쵸 맞아요 예, 그리고 아래 카메라가 이제 쓱 가거든요 기차기처럼 그쵸 맞아요 예, 그게 움직일 때 그때부터 움직여야 돼요 맞아요. 이제 그게 캐치가 예. 되더라고요 예, 둘째 뭐 김나비 우리 이모한테도 예, 움직이는 거 이유가 있다 아 이유가 있다 그것을 봐라 맞아요 그리고 또 맞아요. 음악 중심에 예, 그 카메라 2번 카메라 감독님이 계세요 그 카메라 감독님이 정말 지휘자처럼 1번, 2번, 3번, 위로, 아래로 이걸 많이 해주세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우리 카감쌤 화이팅까지 말씀드리고 18위 한번 가볼게요. 네, 18위 키의 가솔린. 키씨가 앨범을 준비하면서 회사와 주고받은 이야기를 밝혔는데 특히 회장님 이수만 씨의 피드백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예. 이수만 씨가 굿이라고 말하면 별점 3.5점이고 네네. 굿굿은 4.5점 정도 되는 거라고 하는데 굿굿굿이 나오면 여한이 없다고 합니다. 예. 굿 3번 나오면 끝이래요. 그런 칭찬을 받으면 집에 너무 기뻐서 제발 저랑 재계약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재밌어 그러면서 제일 듣고 싶은 칭찬이 SM이 네 거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예능하면 이제 지금 키시죠 그쵸 엄청나고 예. SM은 키 거예요 예, 예. 아 그리고 또 SM이 확실히 음악을 잘 만들어요 진짜 예. 얼마 전에 시우민 씨 나왔거든요 맞아요, 앨범이 맞아요. 기가 막혀요. 예.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꽂혀있는 노래가 있거든요. 수록곡 중에. 예, 피드백이라고. 오, 지금 또 꽂혀있다가 또 말씀드리고. 와. 이거 어떠십니까? 우리 수아 씨는 회사 선배님이나 네. 아니면 회사 분들한테 이제 들었을 때 제일 기분 좋은 칭찬 뭐예요? 아무래도 잘한다는 말이 제일 좋은 것 같고 네. 저는 근데 멤버들이 이제 멤버들의 합이나 무대에서 정말 잘한다 멤버 합이 정말 좋다라는 네. 말을 듣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언제든 올라올 수 있는 그 걸그룹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런 거 캐치 잘하거든요 에너지가 좋다 빌리가 그 기분 좋은 에너지가 엄청나요. 정말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하든 네. 빌리만의 에너지가 있어요. 와우. 그래야 돼요. 예. 일단 빌리 뜨면 네. 예, 뭐 1등하고 막 그 세계 나가고 이러면 저희 얘기 한 번쯤은 좀 그럼요. 얘기해 주시죠. 저 진짜 맨날 예. 저희끼리 맨날 상상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1위 후보가 돼서 이제 막 수성선 생각한다. 일단 김신영 선배님부터 말해야 돼요. 땡큐. 진짜 항상 김영철이 먼저예요? 김신영이 먼저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김신영 선배님 먼저 말하겠습니다. 됐어. 자, 됐어. 여기서 한다. 미안합니다. 예, 네. 미안합니다. 정희 먼저 말하고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17위 갑니다. 엔믹스의 다이스. 9월 19일에 이제 발매된 노래고요. 엔믹스가 말 그대로 새로운 조합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믹스팝을 이제 도전하고 있는데 이번 노래 다이스도 재즈와 힙합을 섞었어요. 그리고 또 일단 한국인데도 굉장히 또 다양한 장르를 한국의 여러 가지의 그 매력을 맛볼 수 있는 약간 뷔페 그런 느낌이죠. 한 군데를 가면 이곳에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라는 그 그쵸. 설레임이랑 엔믹스의 그 음악에 대한 설레임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빌리 노래 중에 이 노래 진짜 중독성 장난 아니다 하는 거 있어요? 중독성 진짜 다 저는 항상 다 귀에 맴돌긴 하는데 네. 나 링마벨이 멋있었어요. 링마벨이요? 네, 링마벨이 멋있었어요. 저는 링마벨이 개인적으로 진짜 저희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딱 듣자마자 빌리로
딱 소화를 해내면 진짜 너무 멋있겠다 하고 무대에서도 진짜 맞아, 제일 맞아. 재밌는 노래 중에 하나여서 링마벨은 사실 빌리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런 노래들이 좋은 노래예요.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있는 노래. 그렇죠, 그렇죠. 네. 전 중독성 빌리니까 링마벨이 된 거다. 말씀드리고 Amazing. 저희 노래는 한 곡. 예, 우리 또 수아 씨가 토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이 너무 좋잖아요. 와우. 예. 행주에서든 이제 갔다. 예. 리듬 파워로 활활 날아가거라. 예. 노래는 키의 가솔린. 아, 맞죠? 예. 키의 가솔린 노래 듣고 올게요.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청아의 명곡 탑 20! 16위 갑니다. 16위는요, 바로 트와이스의 톡대톡. 와우. 우리 또 전지적 참견 시점 전참시에 우리 트와이스 숙소 냉장고가 공개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모모 씨와 이제 또 나연 씨가 숙소를 이제 같이 썼는데 냉장고를 열었더니 이제 와인, 맥주, 사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저 분들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쵸, 그쵸. 전참시는. 근데 매니저님께서 그걸 안 치우셨나요?라고. 이게 왜냐면 사실 두 사람이 이제 사실 성인이 되고 나서 여기저기서 그쵸. 이제 와인 선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슬슬 마셔야죠. 그리고 썩힙니까? 그렇죠. 먹어야죠. 그쵸. 마셔야 되고 가끔씩 사실 술 한 잔 기울이면서 멤버들과 이제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룹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다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한 잔씩 하면서 이제 진솔한 대화도 하고 트와이스가 또 재계약했지 않습니까? 저는. 아, 맞죠, 맞죠. 예, 그게 또 이게 뭔가 좀 힘이 있지 않을까. 예. 아니 그리고 또 특히도 빌리를 대표해서 네. 예, 그 회사에서 좀 회식 좀 시켜달라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쵸. 어떻게 이후에 회식 있었나요? 했습니다. 했어요. 고기 먹었습니다. 고기 저 돼로 가나요, 소로 가나요? 소 먹었습니다. 아, 돼서 나 요즘에 돼지고기 맛있더라고요. 네. 희한해요. 네. 아. 소고기를 그쵸. 양껏 먹었나요? 약간 그 된장찌개랑 같이 먹었나요? 아니면 후식 냉면인데 냉면을 먼저 먹고 먹었나요? 진짜 양껏 약간 코스 느낌으로 먹었습니다. 아, 됐다. 아, 됐다. 예. 저희 회사는 뭐, 예. 저희 회사는 우리 집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예. 회식은 좀 가게에서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아우. 이거 해라, 이거 저거 해라,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근데, 빌리는 어때요? 이렇게 술 한잔 기울입니까? 아, 저희는 아직 신인이니까 네. 아직 멤버들도 미성년자들이 있다 보니까 아니 또 언니들 예. 잠깐만 누가 배 때렸나요? 갑자기 크리스마스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아, 네. 저희들끼리도 아직은 아, 맥주 한잔 정도는 되죠 사실 어떻습니까 성인인데 예. 저희 아직은 저희들끼리는 네. 저희들끼리도 시간은 많지는 않아가지고 아 네. 아니면 무알콜 맥주 있어요. 그렇죠. 기분 내면 되지 뭐. 그렇죠. 예, 예. 탄산을 많이 마시긴 합니다. 아, 탄산을 마신다. 탄산수 괜찮다. 탄산수. 또 술 못하는 멤버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구르트. 탄산수 예 그리고 이제 또 요구르트 또 말씀드리고 15위 한번 가볼게요. 네 15위 강타의 스킵 피처링 태용. 강타 씨가 17년 만에 발매한 정규 앨범 수록곡이죠. 강타 씨가 앨범 중 제일 마음에 든다고 콕 집은 곡이기도 하고 또 이 노래는 피처링에 참여한 태용 씨가 작사 작곡에도 예. 참여를 했는데 평소에 노래를 잘 만들어서 탐나는 후배였는데 이번에 굉장히 잘 작업해줘서 고마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1세대 아이돌인 내가 4세대 후배와 음악 안에서 공존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을 했고 네. 그러면서도 분명 요즘 느낌의 노래였는데 내가 아닌 레트로 느낌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이 스킵이라는 노래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제 픽곡이거든요. 앨범에. 네, 또 김영창이에요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예, 진짜 노래는 못하지만 귀 잘 들어요. 너무 잘 드신. 근데 이 노래 자체가 저는 강타 씨에게 이번 앨범은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신구의 조화를 사실 신은 깨끗하게 그냥 쭉 부를 수 있는데 구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신구의 조화라는 게. 그쵸, 그리고 강타하면은 노래 잘하잖아요. 맞아요. 창법을 다 바꿔서. 맞아요. 그랬어요. 이번 앨범 예, 꼭 한번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고 자 14위 갑니다. 박수 세 번 시작. 빌리의 링마벨. 예! 하드록 장르를 찰떡같이 소화했어요. 예, 우리 빌리의 노래고요. 제가 생각하는 빌리의 최고.
와우. 예, 최애곡이고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또 성공리에 활동을 마무리를 했고 네. 1위 후보도 올랐었고 예스. 예, 또 다음 노래면 1위가 되겠죠. 와우. 예. 너무 좋아요. 그 미국의 아 영국의 한국 음악 잡지에는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예. 빌리만의 예술적인 아이덴티티가 구축됐다라고 네. 극찬을 한국단이 영국에서 이것 또한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 와우. 예. 그리고 멤버들이 진짜 센스가 좋더라고요. 제가 완전체를 처음 봤잖아요. 그쵸. 링마벨 활동하면서 맞아요. 우리 라디오를 찾아왔는데 센스들이 다 좋아요. 예. 맞아요, 멤버들. 그리고 또, 링마벨은 언제 들으면 좋냐라고 물어봤었는데 네. 그때 츠키가 네. 그냥 2022년은 링마벨이랑 쭉 함께 해달라. 그쵸. 맞죠, 맞죠. 우리까, 우리까. 예. 저는 한국 6년 미뤄라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네네. 예. 제가 수아 씨한테도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추천곡 할 때는 아 빌리 곡으로 해라. 양심은 없다. 예. 그렇죠. 예, 됐어. 됐어. 예, 예. 제가 이런 거 많이 가르쳐요. 예. 그쵸. 다른 사람 노래도 물론 좋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틀어요. 하지만 빌리의 음악은 예. 빌리가 꼭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나저나 이제 영국 매거진에서 단독 인터뷰 한다라는 이제 소식을 들었을 때 네. 어땠어요? 수아 씨는 영어 잘하잖아요. 저요? 아 영어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이제 열심히 네. 공부를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하죠. 그 잉글리시로 써야 되잖아요. 영어로 그쵸, 써야 돼. 약간 그쵸. 걱정이 좀 있었나요? 걱정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 수아 씨가 언어 쪽으로도 되게 잘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디서 들으시나요? 그냥 얼핏 주워 들었어요. 아, 주워 들었는데 네. 굉장히 명석한 친구다. 어우, 감사합니다. 네. 그 몇 개 국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도 이제 외국어 수업을 받다 보니까 네. 이제 일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네, 3개 국어. 중요한 건 한국어 수업은 김영철 씨한테 맡겨주세요. 네, 꼭 해야 합니다. 그만한 프리토크 없습니다. 해야 말씀드리고 네. 13위 갑니다. 네, 솔의 오래오래 독보적인 음색을 가진 분이시죠. 그렇죠. 솔 씨가 데뷔 5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노래 너무 좋잖아요. 네, 솔 씨는 평소에 꿈을 자주 꾸는 편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꿨던 꿈 중에 따뜻하고 밝은 내용들을 이번 앨범에 많이 담아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가사도 희망적이고 힐링이 된다는 칭찬이 많더라고요. 그쵸. 또 WSG 워너비 의리가 대단한 게 이번 앨범이 공개되자마자 나비 씨부터 권진아, 이보람, 라붐의 소연 씨가 바로 SNS에 추천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게 멋있죠 사실. 예 그리고 소울 씨의 모든 음반 자체가 너무 좋아요 진짜. 하, 진짜 좋아요. 알죠. 네. 너무너무. 그 아티스트의 아티스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완전. 소울의 그 빗대어서 하는 얘기인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리고 솔 씨의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싶다. 혹은, 맞아요. 아, 내가 오늘 너무 부정적으로 산 것 같아요. 그러면 솔 씨의 전 트랙을 다 들어보셨으면 와. 좋겠어요. 예.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이제 그쵸. 얘기도 하는 그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친구 같은 앨범인 맞아요. 것 같아서, 이번 앨범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노래는 세 곡 듣습니다. 트와이스의 톡대톡, 빌리의 링마벨, 솔의 오래오래. 함께하는 정화의 만곡 탑20. 지난 한 주간 TV와 라디오에서 사랑받았던 노래들을 차트로 모아모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계속해서 12위는요 바로 스위스로우의 러브 드라이브 피처링이 민호예요. 와우. 뭐 화음의 장인들이죠. 그렇죠. 네, 스위스로우 하면 아카펠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쾌한 시티팝 장르의 노래고요. 요즘 대세 민호이가 이제 또 함께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편곡도 민호이가 또 참여를 했고요. 그 또 스위스로우에게 이제 곡 소개를 좀 해달라라고 하니까 설레는 파란빛의 노래다. 들으면 바로 구름이 없는 가을 하늘이 생각이 날 것 같다. 와 배운 오빠들이에요. 배운 오빠들. 네. 바로 생각난다 뭐가 이렇게. 네. 와. 청명한 이제 가을 하늘이 네. 이제 떠오른다. 그려진다. 네. 아니 수아 씨는 가을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저는 빌리. 됐다. 이렇게 네. 가야 돼요. 이렇게. 예. 네. 여름하면. 여름하면 빌리. 그렇지, 그렇지. 네. 아, 이렇게 가야 돼. 잘 키우고 있어. 예. 봄은? 봄 빌리. 겨울? 빌리. 오케이. 좋지. 사계절? 빌리. 오케이, 됐어요. 예. 됐어, 됐어. 예, 예. 한번 개인기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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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 음악아. 요렇게, 요렇게. 무조건 옛날 음악이면 섞으면서 좋아요, 부탁드리고. 빌리. 많은 분들이, 김신영이에게 잘 배웠다. 예.
아, 저한테 배운 분들 오래 가요. 어, 오래 예, 가겠습니다. 황강희, 조건 몇 명 있어요. 어, 예, 오래 가겠습니다. 몇 팀 있다까지 말씀드리고 저는요 2부 끝곡으로 스위스로우의 러브다이브 또 들어봐야 되는데 참 좋아요. 일단 저는 이거 러브드라이브 바로 한번 또 들어봐야 되나요? 예, 토크 생각났는데 한번 음악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노래 듣고요. 저희는 3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어서오쇼! 사는 게 힘들 때 김신영 잘 찾아왔어요. 어서오쇼! 막 눈물이 흐를 때 김신영 타고난 선택이야. 으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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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당신은 미치게 한 에너지. 울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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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라디오 크게 들고 정오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정화의망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일요일에 함께하는 가요차트 탑 20 스페셜 게스트 우리 빌리의 문수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차트 순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주시죠. 네, 정화의망고 탑 20는요 양대건이 있는 음원 차트와 음반 판매량 차트를 합친 점수 50%와 MBC 라디오 온에어 차트 순위 점수 50%를 더해줘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믿고 들어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이번 주 11위 아이유의 가을 아침. 뭐 가을 되면은 이제 라디오에서 자주 나오는 이제 단골 노래들이 있습니다. 뭐 10월이면은 이용 씨의 이제 잊혀진 계절 아십니까? 모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요거에 나와서 10월에 가장 바쁜 가수 이용. 아. 예, 이용 씨가 있고 그때 예전에 이제 김재중 씨가 리메이크를 해서 또 큰 사랑을 받았었고 10월의 어느 멋진 날. 예. 나나나나나 이거 축가 예 축가용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곡 우리 아이유 씨 버전의 가을 아침. 예 원곡은 이제 양인 선생님이고요. 그쵸. 예 굉장히 또 좋아하는 노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때 이 곡은 가을 아침을 또 이제 2017년에 나왔어요. 이게 2017년에 나왔고 이때 아이유 씨가 이 곡은 가을 아침에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속사 반대를 이겨내고. 아, 아침 7시에 공개를 해서 또 화제가 됐어요. 나도 이거 딱 들은 것 같아요. 아침에. 맞아요. 이거 맞아요. 딱 나왔을 예. 때. 아이유기 때문에 되는 거다. 예, 아, 또 말씀드리고 이쯤에서 코너 속 코너 한번 달려봐야죠. 탑20의 퀴즈 수아 씨 문제 주시죠. 네. 아이유 씨는 팬들에게 애칭을 붙여 부를 정도로 팬사랑이 대단한데요. 남자 팬들의 애칭은 아이유 씨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건빵이고요. 여자 팬들의 애칭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빵과 떨어질 수 없는 조합이자 설탕을 별 모양으로 만든 이 간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별사탕, 2번 솜사탕, 3번 눈깔사탕. 아, 3번은 제가 굉장히 또 완전 좋아했던, 즐겨서 먹었던, 예. 3번 이 눈깔사탕, 예. 2시간 먹어야 돼요. 아, 그쵸, 그쵸. 예, 예. 가성비가 좋다. 예, 안 녹아요. 가성비, 가심비가 좋았다. 까지도 말씀드리고. 여러분, 정답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는 샵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입니다. 예, 유리로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가 총 10분 뽑아가지고 푸짐하게 선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리며 광고 듣고 올게요. 12에서 8위까지 순위 만나보기 전에 정답 네. 알려드려야죠. 네, 아이유 씨가 여자 팬들을 지칭하는 애칭이자 설탕으로 만든 별 모양 간식의 이름 정답은 1번 별사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답자 10분 나왔죠. 방송 후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 부탁드리고 팬 이름이 뭐예요? 팬덤? 저희는 빌리브입니다. 빌리브? 네. 오, 좋다. 믿겠다. 믿겠다. 네, 서로를 믿는다. 이게 또 그냥 건빵과 별사탕 되게 또 아날로그적이지만 맞아요. 맞긴 해. 예, 그것도 아이유기 때문에 되는 거다. 네, 말씀드리고 이제 10위에서 8위까지 순위 만나봐야죠. 10위는요? 네. 10위는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 아. 네. 얼마 전 블랙핑크가 또 한 번 케이팝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네. 9월 16일에 발매한 두 번째 정규 앨범 본 핑크가 빌보드 200
200에서 1위를 했습니다. 맞아요. 이 네. 앨범 차트에 여성 그룹이 1위에 오른 건 14년 만이고 K-POP 걸그룹 중에서는 블랙핑크가 최초라고 최초. 합니다. 네. 또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도 1위에 올랐는데 이렇게 미국, 영국 차트에 동시 1위에 오른 걸그룹은 2001년 데스티니 차일드 이후에는 없었다고 하는데 네. 무려 21년 만에 블랙핑크가 새 기록을 쓴 거라고 하는 그렇죠. 이 데스티니 차일드는 진짜 그냥 그쵸. 기혼세. 그렇죠. 예예. Amazing. 아, 그러니까 데스티니 차일드 이후에 블랙핑크가 처음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뜻깊은 거죠. 그러니까 예. 너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데스티니 차일드가 어느 정도냐면 뭐 이렇게 카디비 뭐 다 모아놔야 돼요. 그렇죠. 완전 예. 한 한무대게 모아놔야 데스티니 차일드가 되는 그쵸, 건데. 그렇죠. 예. 그러네. 다 예. 비욘세 블랙핑크 아니에요. 데스티니 차일드는 뒤로 시작하죠. 예. 아, 뭐 하시는 겁니까 진짜. 예. 데스티니 차일드 대대 베스티니 차일드가 아니고 데스티니 차일드. 예. 아, 데스티니 차일드 노래 중에 서바이벌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서바이벌 들어봐야겠다. 도입부부터 이제 찌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데스티니 차일드의 서바이벌 아니면 Say My Name. Say My Name, Say My Name. 나나나나나. 예, 그리고 엑스맨에서 많이 나왔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요거 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하 뭐 이거 있었어요. 예. 아 나나나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어쩌고 댄스 신고식에서 많이 나왔던 그 노래 어렴풋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9위는 바로 박재정의 비에게 쓰는 편지. 박재정 씨한테 이제 나무 왕자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게 한 노트북 영상 때문에 만들어진 거래요. 오. 이게 한 애기가 박재정 씨를 처음 보고 나무 베는 사람 같다. 예, 그러니까 목수 같다. 약간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제 나무 왕자님. 예. 나무 왕자님. 예. 그 나무 왕자라는 거. 그 빌리도 요즘 초등학교 친구들이 굉장히 또 예. 그렇죠. 이거 알고 있어요? 그 끝나고 나서 방과후 수업 때 긴가민가요 배우거든요. 예. 거짓말. 아, 진짜로. 예, 진짜로요. 진짜요? 네. 제 조카들이 제 친구 딸이 11살이에요. 와, 진짜요? 네. 이모나 잘해요? 킹감인가요?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방과후 수업에서요? 방과후 수업에서 한다니까요. 네. 우와. 몰랐구나. 전혀 몰랐어요. 아, 방과후 수업 중에 방송 댄스가 있어요. 아, 방송 댄스. 네. 그 시간에 킹감인가요? 얼마나 뿌듯했는데. 와, 너무 영광이다. 네, 내 조카가 또 그 킹감인가요를 하니까. 또 한번 좀 친한 척 했습니다, 수아 씨. 귀여워. 죄송하지만. 아. 너무 좋아요. 수아 씨 미안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빌리랑 친한 척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 맞아요. 케이팝 긴가민가요. 와 네. 진짜 나 몰랐구나. 전혀 몰랐어요. 긴가민가요 인기 되게 많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탁 하면서 아, 막 그쵸, 탁탁 그쵸. 움직이는 거. 예. 네. 그거 많이 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모 빌리랑 친해서 아는 형님을 봐가지고 아. 이모 빌리랑 친해. 어 친하지. 무조건. 친하지. 누구랑 제일 친해? 수아랑 친해. 우와! 막 이러고 난리 나요. 예. 귀여워. 굉장히 또 좋아하더라고요. 예. 고마워요. 아, 요 소식을 제가, 예, 깜빡했어요. 아, 빌리 만나면 얘기해야지. 진짜 근데. 감사합니다. 그럼요. 긴가민가요 지금 하고 있다. 꼭 좀 전해주세요. 네, 꼭 전해주겠습니다. 예. 부산에 은유가 배우고 있다고. 아, 은유. 예, 은유 화이팅. 친구가. 자, 파리 갑니다. 네, 파리 크러쉬의 러시아워 아, 피처링 제이홉.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네, 9월 20일 크러쉬 씨가 네. 2년 만에 신곡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여태껏 나왔던 달달하고 부드러운 노래와는 다르게 그루비한 느낌으로 돌아왔는데 데뷔곡 허그미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근데 춤 실력이 너무 좋아서 다들 너무 감탄을 했다고 하는데 네. 크러쉬 씨가 컴백하고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맞아요.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춤 영상이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아니 그리고 또 정해만곡 나와서 라이브 반 춤 반을 추가했어요. 저 봤잖아요. 봤구나. 너무 멋있어요. 아 멋있더라고요. 네. 아 요거. 네 노래 부르다가 중간에 이렇게 꽂으시고 딱 춤을 추는데 네. 와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분들 통틀어 제일 열심히 춤췄다. 네, 진짜. 예. 어 아니 그러네. 예 크러쉬 밤이었네요. 저 진짜 너무 팬이에요. 아. 저 진짜 데뷔 때부터 너무 네. 좋아하고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팬입니다. 자 크러쉬 대 김영철. 네. 죄송합니다 크러쉬 선배님. 아 내일 나오시는데 제가 영철 선배랑 저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예. 아 뭐 저는 김영철.
오. 예, 예. 저는 영철 선배를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제일 멋있는 선배. 그쵸. 멋있죠. 예. 그냥 멋있어요. 네. 따뜻하고. 그쵸. 예. 토크가 좀 길어서 그렇지. 사람 참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굉장히, 약간 외국 사람 같아요.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아, 그럼요. 네. 예. 그런 선배 또 없다까지 말씀드리고. 그쵸. 내일 나오시니까. 그쵸. 예. 그런 얘기를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밑밥으로 한번 깔아보고요. 자, 노래는 크러쉬 제이홉의 러시아워. 다트니 지난 한 주 TV와 라디오에서 사랑받았던 노래들을 모아 모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7위 한번 가볼게요. 네, 7위 NCT 127의 질주. 팬들 사이에서 SM 정규 사집은 믿고 듣는다라는 말이 있대요. 그만큼 명반이 많다고 하는데 네. 찾아보니까 H.O.T의 아이야부터 보아의 마이네임, 예. 동방신기의 주문, 슈퍼주니어 미이나, 소녀시대의 I Got a Boy 등등 레전드 노래들이 다 정규 사집이더라고요. NCT 127의 이번 앨범도 정규 사집이라서 팬들이 엄청 기대했는데 역시나 대박이 났습니다. 초동이 무려 154만 장을 넘었다고 하고 네. 또 이 기록이 그 많은 명 가수들을 낳은 SM 기록 중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뭐 NCT 뭐 말해 뭐 합니까? 와, 예. 멋있다. 뭐 사실 그 조카들의 프로필 사진을 보면 예. 이제 세대 차이가 나요. 예. 이거 누구야라고 하면 NCT 127의 누구? NCT 드림 누구?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오. 예. NCT 127은 뭐, 지금 뭐 말을 뭐 합니까? 그쵸. 예, 거의 뭐 질주. 예, 노래 따라 갑니다. 딱 질주. 질주 중입니다. 자, 6위 갑니다. 하, 블랙핑크의 셧다운. 블랙핑크가 와우. 이번 앨범으로 새로운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쵸. 그만큼 또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성공개곡인 앞에 나왔던 이제 핑크베놈. 그쵸. 요게 이제 굉장히 힙합 장르고 검은고 연주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화제였고 이번 노래 셧다운도 힙합곡인데 클래식 라캄파날라 예, 뭐 잘 모르는 곡인데 일단 들으면 아는 클래식이에요. 셧다운에 삽입된 라캄파넬라를 연주한 연주자분도 셧다운을 듣고 너무 멋있어서 놀랐다고. 와 연주자가 와 그러니까 이 노래 그 라캄펠라라는 그 노래 라캄파넬라 아 많이 어렵네요. 예, 라캄파넬라 이 곡은 영화 OST에도 또 많이 들어가 있던 그 음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 음악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음악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가요에 블랙핑크가 예.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게 그 클래식을 샘플링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막대한 이제 자본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게 또 필요하다까지 말씀드리고, 자, 5위 갑니다. 네, 5위 소녀시대 Forever One. 네, Forever One. 네, 네 Forever One. 네, 소녀시대의 별명 중에 흑녀시대라는 게 있는데 멤버들끼리 뭉치면 텐션이 워낙 좋고 잘 놀아서 붙은 별명이라고 합니다. 네. 한 번은 태연 씨가 난 TV를 안 봐도 된다. 우리 애들이 곧 예능이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대요. 네. 그리고 팬들은 연예인을 닮아간다고 소녀시대 팬분들 소원도 만만치 않은 게 아, 만만치 않아요. 소녀시대가 데뷔 15주년 팬미팅을 했었는데 네. 그때 드레스 코드가 핑크였는데 분홍색 고무 장갑 끼고 오신 분들도 있고 파워레인저 핑크로 분장하고 온 분들도 있었다. 많아요, 진짜. 야, 근데 와. 이거의 시작은 정화의 만곡이었는데 와. 알고 계시죠? 예, 잠 옷 타고 막 예, 트레이닝복 입고 오세요. 예, 아무래도 정화의 만곡이 이제 10년을 맞았어요. 와. 그래서 이제 텐션업이라고 콘서트를 하는데 예, 그때 이제 의상이 다 잠옷이거든요. 아, 잠옷. 예, 잠옷으로 다 통일해야 돼요. 그래서 잠옷 중에 제일 오래된 잠옷을 입고 오신 분께는 수납장 세트를. 우와. 드린다고 했습니다. 수납장. 예. 팬들은 그 아티스트의 그 느낌대로 같이 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알죠, 알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텐션업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래는 두 곡 듣겠습니다. 블랙핑크의 셧다운, 소녀시대의 Forever One. 정화의 만곡 다 편히.
계속해서 4위부터 2위까지 순위 한번 만나볼게요. 4위입니다. 네, 4위 뉴진스의 하이보이. 뉴진스의 인기가 정말 대단한 게 연예인분들 사이에서도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을 고르라고 하면 뉴진스를 네. 말한다고 합니다. 배우 이지훈 씨랑 김고은 씨도 팬이라고 공개 고백을 했고요. 주우지 씨도 요즘 어딜 가나 제일 먼저 듣는 질문이 너 그럼 뉴진스 본 적 있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진스가 대학 축제에 참여를 했는데 학생들이 MZ세대에 심금을 올리는 그룹이라고 너무 기대된다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뭐 뉴진스 하면은 지금 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쵸, 그쵸. 그리고 빌리도 이제 얼마 전에 대학 축제 갔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때요? 대학 무대 그 서보니까. 진짜 저희가 늘 뭔가 대학 축제를 꼭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예.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 가보니까 그 축제 열기와 그 에너지가 진짜 예. 너무 좋고 확실히 그 무대에 서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니 악언 밥행이라는 말이 화제던데 이게 뭡니까? 아니 이게 아무도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이게 제가 항상 팬분들한테 이제 뭐 한마디 해달라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네. 밥 잘 챙겨 먹고 네. 행복하자라는 말을 이제 매일 하니까 약간 이걸... 대반상고 느낌인데 예?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거랑 똑같은데. 아,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매일 하는 말이니까 이거를 그냥 줄여서 이제 나만의 말로 이제 팬분들이랑 이제 말을 해야겠다 해서 저 혼자 그냥 줄여서 악언밥행이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네. 그리고 밥 잘 챙겨 먹고 행복하시고. 행복하자. 예. 약간 우리 아나바다.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예. 요 약간 요런 느낌. 네, 악언 버팽. 아, 일단은 뭐 빌리도 사실 예. 뭐 스케줄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요거 끝나고 나서 또 바로 이제 또 대학 축제를 네, 간다고 축제를 하니까. 갑니다. 예, 말해 뭐 합니까?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근데 기업 행사가 더 재밌어요. 지역 행사랑. 지역 행사. 예, 예, 예. 예, 불러만 주십시오. 예, 불러만 주세요. 예. 지역 행사, 뭐, 예, 말해 뭐 합니까? 예, 지역 행사. 그 지역의 특색,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예, 배우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오, 좋아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위 갑니다. 지코의 세핑. 피처링 호미들. 요즘 뭐 떠오르는 챌린지의 이제 대세죠. 그렇죠. 세핑을 이제 연예인분들도 또 많이 하시고. 맞아요. 사실 챌린지의 그 역사에 제일 처음이 아무 노래거든요. 그렇죠. 지코의. 아무 노래. 저도 했었죠. 아 근데 이 노래 자체가 지금 스맨파죠? 그렇죠. 스맨파 그 미션곡으로 하면서 굉장히 지금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너무 좋아요. 지금 2위던데요. 예. 음원 차트 지금 2위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춤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또 관심이 많다. 예. 까지도 말씀드리고요. 아, 빌리도 챌린지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렇죠. 아, 그 빌리 챌린지 제가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도 이거 챌린지를 준비하면서 네. 이제 좀 어려운 구간들도 있고 어려워, 쉬운 구간들도 있는데 네. 뭔가 조금 더 뭔가 뭐래 지금 유행이 될 만한 이제 쉬운 구간을 또 선택을 해서 뭔가 하시는 분들마다 네, 좀 그 네. 특색에 맞게 네, 어떻게 네. 하면 이거를 더 또 챌린지를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또 되게 그분과 어울리게끔 하려고 챌린지를 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약간 좀 챌린지 강사 느낌이 약간 수하신 것 같아요. 잘 가르쳐요. 잘 가르치는 네, 이런 느낌. 말씀드리고. 자, 2위 한번 가볼게요. 네, 2위 뉴진스의 어텐션. 어텐션. 앞에서 뉴진스가 대세 중에 대세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그 말을 딱 입증을 하는 게 뉴진스가 단독 예능을 촬영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시간이나 몇 부작인지 상세한 정보는 공개가 안 됐는데 S사에서 방영되고 10월 16일 첫 방송이라고 하고요. 부산을 여행하는 여행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그 목격담이 좀 많이 올라왔죠. 그쵸, SNS에 올라왔고 10월 16일 전국노래자랑 예 오픈 날입니다. 여러분 첫 와우. 방송 날입니다. 하남시 편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좋아요. 아 만약에 빌리가 단독 예능을 찍어요. 네. 그럼 어떤 컨셉으로 찍고 싶어요? 아 저희가 아 단독 예능 아 너무 좋겠다. 좀 많이 설레죠. 아 너무 설레요. 네. 근데 저희가 다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추격전이나 아. 저희가 또 세계관이 미스테리 추리물이다 보니까 네네. 미스테리 추리물 장르의 느낌을 또 하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디로 가야 돼요? 가서 이제 미스테리 추리물 예능을 찍으려면 가야 한다. 아, 왜냐면 뉴진스는 지금 부산에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도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아 부산도 가보고 싶기도 하고 강릉도 가보고 싶고. 아 강릉 좋죠. 네. 예. 저는 셀럽 파이브는
예능을 찍으려면 만약에 이제 방송사에서 예, 100% 100% 이제 돈을 내시고 간다면 이제 스위스. 오. 예, 예. 요들송 정복기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요들랩 하나 오, 예 네. 준비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아울렛 정복기 와우 예 쇼핑 예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다 예 쇼핑왕 셀러 5 이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아 빌리 어때요 요들송 스위스냐 미국 아울렛이냐 아 저는 미국 네? 아울렛으로 가겠습니다. 아, 잘 배우고 있어.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분이 매우 상큼하다. 다시 좀 말씀드리고 저희 노래 세 곡이죠? 네. 네 드디어 노래 듣습니다. 아, 뉴진스 하이보이 네, 지코 호미의 세핑 또 뉴진스입니다. 어텐션 김신영입니다. 일요일에 들려드린 정화의 명곡 탑 20! 지금까지 20위부터 2위까지 순위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1위를 차지한 곡, 수아씨 발표해 주시죠. 네, 정화의 희망곡 탑 20! 이번 주 1위는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이브의 After Like가 차지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브. 예. 아, 네. 아이브가 10대를 넘어서 마음 카페에서도 대세 그룹으로 우뚝 섰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마음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정리한 게 화제가 됐는데 네. 아이브가 대학 축제에 가면서 아들, 딸들이 구경 가고 싶어 한다는 글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맞아. 근데 부모님들이 그 축제에 같이 가면서 입덕했던 후기들도 있고 또 자녀들이 생일 선물로 아이브의 포카를 갖고 싶어 하는데 포카가 뭐냐는 뭐냐고 묻는 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간 그 포카가 그건가? 포토카드. 아, 네. 예, 예. 어떤 예, 걸 생각?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아, 포카. 네, 그 앨범에 들어가 있는 거. 예, 셀카. 예. 어, 네. 아, 그게 이제 포카, 네, 포토카드. 포토카드. 네. 아, 그러니까요. 예. 어제 또 모르는 이야기를 또 해가지고. 아니, 아이브가 또 그렇게 요즘에 또 인기도 많고. 그쵸. 요즘에 거의 뭐 걸그룹 대세 아닙니까? 완전. 뭐 빌리도 그쵸. 있고. 예, 그쵸. 어마어마한 걸그룹들이 이제 올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유독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아, 셀러5도 앨범을 내면 포카 넣을 생각이 없나요? 라고. 저희는 앨범 생각이 없어요. 왜요? 내주세요. 저 그냥 노래하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넷이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려, 어려울 수도 있겠다. 예, 각자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쵸. 예, 제가 제일 바빠요. 예. 그쵸. 전국을 돌아다녀야 돼서. 그쵸, 많이 바쁘시니까. 이제 모여서 노래를 만들고 준비하고 그 앨범을 저는 낼 생각이 없어요. 예, 앨범은 아니고 저는 이제 디싱. 오. 가볍게. 그래도 좋아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 아, 그러면 요즘에 이제 팬들이 이제 생일 카페나 생일 축하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지난달 이제 수아 씨 생일 때도 네. 생일 카페 앤드 생축 광고가 열렸다고. 아. 맞아요.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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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직접 가가지고 왜 이렇게 막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인증했나요? 진짜 아쉽게도 너무 이제 시간이 바빴구나. 없어서 못 봤는데 네. 그래도 팬들이 올려주신 이제 영상이나 사진들을 네. 진짜 다 봤는데 이제 데뷔하고 처음 맞이하는 생일이니까 예. 너무 신기하고 너무 뭔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너무 대박이다. 행복했고 뭔가 나중에는 직접 꼭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혹시 그 우리 문빈 씨, 네네, 문빈 씨는 어떻습니까? 그 생일 카페에 찾아가시지 않았나요? 오. 근데 문빈 씨도 바빠. 그러니까 오빠도 바빠가지고. 예, 그 바빠. 예. 아 그리고 이게 너무 예뻐요. 전광판에. 그러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감동. 내 눈으로 봐야 돼요. 예, 직접 봤어야 했는데 예. 담았어야 했어. 저도 이제 그 흥신소 그 분들이 그 버스 광고를 해주셨었어요. 감동. 어떻게? 아, 내 눈으로 못 본 게 지금 너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접 보는 거랑 그게 다른데. 아, 버스 타는 그 시간이. 라디오 끝나는 그게 또 달라요. 아, 그쵸, 한참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지나서 아, 참 아쉽다. 아쉽다. 말씀드리고 아 이렇게 또 수아 씨 팬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감동적이네.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9월 9일이죠. 그렇죠. 예. 요거 맞아요. 어떡해. 최고의 코미디언 김신영 롱런하자 히트다 히트. 예, 요거를 1377번이었나? 아닌가? 예. 아무튼 처음 몇 번인데 아 진짜 직접 봤었어야 되는데. 그 상암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버스예요.
예, 제 집은 이제 마포 저기 현석동이거든요. 맞아요. 흥신소 1주년 축하합니다라고. 와. 7737번이. 7737. 예, 다 틀렸네. 예, 다 틀렸네. 다 틀렸어. 예. 요거를 꼭 타고 싶었는데 시간이 그때 굉장히 없었어요. 늘 그러더라고. 그니까요. 예. 아, 그니까, 큰돈 썼어요, 우리 팬분들도. 진짜 너무 감동이다. 예. 수아씨도, 예, 9월 9일. 네. 내년 9일, 9월 9일은. 무조건. 예. 어떻게 해서라도 가겠습니다. 인증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또 수아씨와 또 오늘 함께 해봤는데, 수아씨가 네. 또 이렇게 따로 준비를, 예. 아닙니다. A4G에다가 해놔가지고, 예. 아유. 고마울 뿐이에요, 정말. 아, 아닙니다.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해가지고, 네. 이번에도, 아, 수아야 오늘 또 정이 가게 됐으면, 어떻게 해서 정이 또 가요! 이러면서 멤버들한테 또 진짜? 이제 얘기하면서 또 언니 이제 마음껏 꿈을 펼치고 오라고. 마음껏 펼쳐요. 너무 행복해, 네. 여기 올 때마다. 알죠? 우리 수아씨도, 악언 밥행 하세요. 악언 밥행 네, 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정말 대반상고입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반갑고 예, 상당히 고맙고 감사드리고 아, 저희는 이번 주 1위 곡이죠. 네. 아이브의 After Like 예,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화의 망고 김신영 수아였습니다. See you!